보마. 명금정님, 생명보험회사하고 손해보험사하고 다 같이 없어져요? 이번 달까지요? 이번 달 아니에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손해보험사가 1차적으로 일반암의 50%로 바뀌고요. 생명보험사 몇 군데도 바뀌어요. 이번에 8월 8일 전에, 그리고 나머지 생명보험사들은 8월 12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모든 보험사가 결국에는 일반암이 1,000만 원이면 유사암 500만 원, 요런 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님, 현재 농협에 유사암 2,000 얼마 더 가입이 돼요? 일단 농협은요, 20대 전에는요, 유사암이 3,000만 원 가입이 되고, 유사암 3,000만 원 늘려면요, 일반암 3,000만 원, 유사암 3,000만 원,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1살부터 60세까지는 일반암 2,000만 원, 유사암 2,000만 원. 물론 일반암은 많이 넣을 수 있는데요, 유사암은 21세부터 60세까지는 2,000만 원 가입이 된다. 유사암 2,000 늘려면 일반암 2,000, 이렇게 1대1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농협이 손해보험, 특히 여성분들은 가장 저렴해요. 2위는 무조건 ABL이지만 생명보험사. 그런데 농협이 정말로 암이나 유사암은 비교 불가, 대체 불가, 가장 저렴해요. 농협이요. 네. 남성은 DB가 제일 저렴하고요. DB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도 일반암 5,000, 유사암 5,000만 원 가입이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DB가 좀 더 비쌀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여성분들은 일반암으로 먼저 유사암, 농협을 먼저 가입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사암, 업계 누적 DB가 5,000만 원까지 보기 때문에 20세 전이라고 하면 농협으로 유사암 3,000만 원, DB로 유사암 2,000만 원, 이렇게 넣으시고요. 20세 넘으신 분들은 농협에 유사암 2,000만 원, DB에 유사암 3,000만 원. 그래서 결론은 일반암 5,000만 원, 유사암 5,000만 원, 요런 식으로 넣으면 따봉이다, 따봉.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